자, 오늘 그러면 뉴스 3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아, 바이든표 인프라 아, 투자가 뭐 무려한 4천조 원대 4조 달러가 넘는 거죠. 이게 이제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뉴스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 제목하고는 좀 저 온도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에 제시한 미국 일자리 계획에 관련된 예산이 2조 2,500억 달러고 미국 가족 계획이라고 돼 있는 또 예산이 1조 7천억 달러. 그래서 뭐 이걸 총 합치면 한 4조 달러, 4,600억 정도 이 예산이 된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무슨 예산 그러면 우리의 뇌리 속에는 야,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자마자 1년 동안 엄청 쓰시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예, 예를 들면 오래 걸리는 거죠, 네, 뭐 네. 10년 이런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다가 이제 기존에 편성된 예산도 있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그 정부가 새로 이제 출범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 기업인들 불러가지고 점심 한 끼 예전에 이제 YS 같은 경우는 이제 칼국수 또 다음에는 뭐 떡갈비 이런 거 주고 아유 좀 잘 좀 합시다 그러면 네.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예하 언론에 그냥 다 나오잖아요. 네네네. 뭐 삼성그룹 얼마. 근데 그거 다 뜯어보면은 원래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네? 네네. 원래. 근데 그거를 그때 발표하면서 뭐 정부의 뭐 투자 의지에 부응하고 뭐. 근데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 예산안도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는 폄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원래 미국 행정부가 이런 쪽에 돼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초당파 의원들이 있어요. 네. 민주공화 그 양당에도 보면 야 특히 공화당 저 왜 잘 안 들립니까? 아니요 좀 예,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공화당의 당론에 반해서 나 이런 건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어제 이제 백악관에 모여가지고 이게 초당파 의원이라는데 야 이런 거는 좀 해줍시다라고 한 예산안이 있다 이거죠. 네네네. 이 예산안이 12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가 이제 소요되는 이제 인프라 법안인데 네. 이게 뭐 신규 지출로만 따지면 한 5,500억 달러 규모라는 게 이제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의 분석이다. 아까 그런 얘기죠. 1조 2천억 달러가 탁 나왔지만 아 그중에 원래 그 트럼프 정부나 그 전 네. 정부에서도 쓸만한 예산이었다. 뭐 이런 걸 빼면은 신규 지출로 5,500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실은 이제 이 예산들도 보면은 대체로 어디가 돼 있냐. 예를 들면 도로를 깐다든지 교량을 건설한다든지 네. 아니면 필수적으로 뭐 학교를 짓는다든지 이런 정말 그 지역구의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에 대체로 편성이 되어 있는 그 법안에 초당파 의원들이 합의를 해줬다 이런 네네.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초당파 의원들이 합의를 했다고 해서 상하 양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대충 이제 상원은 거의 이제 반반되어 있는 부통령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판세 아니에요 네. 여야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무난히 저 통과가 되려면 공화당의 반란표가 10표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표 지금 계산은 딱 10표 정도 되는데 네. 이게 또 지나다 보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계속 이제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연단에 서서 얘기를 할 경우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예산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대요. 필리버스트에 해당되지 않는 네.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이 조금 오르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볼 때는 아까 이제 초당파 의원들이 합의한 예산에 지역구에 긴급한 도로 또 교량 또 예를 들면 학교 뭐 병원 시설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아마 공화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힘들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매우 낙후돼 있어요. 실제로 몇 번 말씀드리지만 네. 미국의 교량도 무너진 사례가 굉장히 많고 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뭐 뉴욕에 다들 가보시면 브루클린 브릿지라든지 조지 워싱턴 브릿지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네.
대충 한 150년. 네. 다리가. 네, 다리가. 네. 물론 이제 보관공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미국에 굉장히 그 저 촉망받는 그 직업 가운데 구조공학이라는 게 굉장히 촉망받아요. 네, 왜냐면 구조공학이 뭐예요? 아, 이게 흔들리는데 이거 몇 년 더 버틸 수 있나? 이거 안전진단하고 뭐 안전진단. 네. 왜냐면 그런 건물들과 그런 많으니까. 교량 도로가 워낙 많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잡이 많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양당 할 거 없이 아마 지역구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공화당도 나 홀로 안 된다 이렇게 하긴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 예산안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의원이 엊그저께 저 어젠가요 리포트를 쓴 거 보니까 수소에 관련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 있대요. 아. 근데 이제 그 수소에 관련된 게 뭐 이제 저번에 유럽에서도 그렇잖아요. 150km에 하나씩 뭐 수소 충전소 만든다는 게 뭐 EU에서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법안에도 수소 충전소라든지 그런 걸 까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법안은 오히려 공화당 쪽에서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예산이 빠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어제도 보니까 수소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필요하면 이 예산 안에 담긴 통과될 예산 안에 담긴 항목들을 분석하면서 미국의 예산 증가된 예산이 어디에 쓰이나 이것을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면 네. 투자의 아이디어도 좀 생길 거 아닌가. 물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은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프라 투자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이제 선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수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프로젝트에 쓰일 가능성이 많은 것들을 따져보면 네. 국내 기업의 투자나 미국 투자에도 굉장히 그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초당파 의원들이 어제 긴급한 SOC 예산의 편성과 통과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합의됐고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내에서 네. 의원들과 함께 발표하는 장면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저 우리 오늘 아침 방송 등이 알림이나 잘 아니면 이제 유튜브 첫 화면에 잘 안 뜬다 이런 분들이 좀 가끔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구독하고 알림 버튼을 꼭 한번 눌러두시면 좀 저희 방송 찾아보시는데 혹은 아침에 바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굉장히 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꼭 구독 버튼이랑 알림 버튼을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더 편하게 저희 3프로 TV의 콘텐츠들을 즐기실 수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들어가도록 하죠. 쌍용차 참 뭐 애증의 쌍용차 참 이게 참 이제 쌍용차 예전에 시대치 많았는데 아니 사실은요 그 쌍용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네. 네, 쌍용 양회부터 시작된 쌍용 양회요 또 나옵니까? 쌍용 그룹이 제가 92년도 입사할 무렵 정도만 하더라도 아, 인기 많았죠. 아 그럼요 이미지도 매우 좋았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더블 드래곤 아니야? 더블 드래곤 말 트윈 드래곤인가 어쨌든 쌍용이라는 게 이제 시멘트 재벌이지만은 네. 국민대학교도 가지고 있었고 아, 네. 그러세요? 지금 지분 관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김석원 회장이죠. 아, 그분이 이제 쌍용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학교 동기 중에 한 친구도 쌍용 그룹에 입사해서 쌍용차에 갔는데 아, 지금 얼마 그 후에 이제 직장생활 초년병 때 기대를 가지고 내가 자동차 회사에 내 코란도 그래서 갔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 야 가보면 어떻든 올 때 아 내들아야 철공소들아야 그다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라 그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물론 이제 그 친구가 그 약간 실망을 해서 얘기한 거지만 툭툭툭툭 하고 맞는다 이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렉스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히트작들이 있죠.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겠어요? 이게 규모의 경제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쌍용차가 쌍용그룹의 해체에 아주 결정타를 날리죠. 아 그래요? 때. 아, 적자 굉장히 엄청난 투자를 하대요. 아. 네. 그래서 쌍용 양해가 또 지급보증을 하고 뭐 이런 쌍용그룹의 알짜 회사들이 쌍용 자동차를 살리려고 계속 몰아넣다가 쌍용그룹 자체가 이제 해체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우리 사회에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럽니까 첨예한 이 노사관계 또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농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픈 사연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결국은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정관리단에서 이제 또 제3자 매각이 되는데 이게 의외로 흥행이 되는 거. 아 그건 뭐 그렇게 힘든 회사를 누가 사겠어?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흥행. 국내에서도 뭐 SM 그룹, 삼나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SM 그룹이요? 네, SM 그룹이 삼나 그룹인데 여기서도 이제 들어온다. 그런데 그 내막을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제 평택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 네. 공장 부지가 한 85만 제곱미터 정도, 꽤 큰 공장. 작은 공장이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지역적으로 보면 상업이라든지 주거 지역으로 적당한가 봐요. 쌍용 자동차 공장이 부지 팔 생각에 그래서 그 부지를 팔고 최근에 이제 공장 부지 가치가 이 장부상으로 한 9천억 대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이 부지가 주거 사업 용지로 바뀌면은 최소 1조 5천억 간다라는 거예요. 평택이 좀 뜨잖아요. 네. 삼성도 거기다 공장을 짓고 네. 그래서 이거를 팔아 가지고 그 교외 쪽으로 가서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한 1조 쓰고 그럼 5천억 정도가 남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5천억을 이제 전기차 라인 하는데 집어넣으면은 재무적으로도 좀 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삼나그룹이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오고 전기차 업체죠. 인디 EV나 ELBNT 이런 데들도 관심을 보인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예, 그렇게 공장을 옮겨서 자금. 근데 어쨌든 주인이 지금 한 두 번 바뀌었죠 이미. 아 그렇죠. 마인드라. 인도 마인드라. 또 거기 중국에 또 뭐 그 들어와가지고 기술만 빼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글쎄요 이제 가능성은 이걸 거예요. 내연기관차를 집중적으로 또 해가지고 SUV 명가에 예전에. 그걸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영국 같은 거 2030년 넘어가면 이제 안 만든다고 볼보도 이제 안 만든다고 선언하고 있는 판에 미래차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전기차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 전기차에 관련된 전용 라인을 구축하고 여기서도 규모의 경제가 확보가 돼야지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전기차 라인이라는 게 기존 내연기관 라인보다는 예, 조금 이제 심플한 라인이죠, 사실은. 뭐 그렇겠죠. 예, 배터리 넣고 모터 넣고 예.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쌍용 자동차가 정말 우리 자동차 산업과 전반적인 우리 제조업을 위해서도 정말 화려하게 부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그 산업은행에서도 이제 지분을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분 매각할 때에 공장 옮겨서 그거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의미 있는 자본을 출자할 수 있을 정도의 네네네. 재무적 건전도가 있는 정말 SI라 그러죠. 전략적 투자자들이 투자자가 여기 들어와야지 뭐 이렇게 재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거. 냉겨 먹을 사람 이름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정말 또 이제 몇 년 있다가 또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 쌍용차 매각에 관련된 거는 정말로 좀 길게 보고 물론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또 저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그런 또 이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전기차 업체로의 변신을 정말로 실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전략적 투자자에게 인수가 돼서 우리 곁에서 또 좋은 차를 만드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쌍용차라든지 이런 토종 자동차 회사가 네. 어느 정도 또 존재해줘야 우리 사실 뭐 내수 쪽에 사실 일부 외제차를 제외하면 현대기아차 독점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크진 않아도 이런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존재하는 게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삼나 그룹을 비롯한 아홉 군데의 인수 희망자가 쌍용차 인수에 뛰어들었는데 뜨거워진 까닭이라는 게 그 공장 부지의 값어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카지널 원 모터스, 에디슨 모터스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아마 인수에 나서는 모양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요즘 계속해서 철강 소식들 들려오는데
중국은 감산하고 원자재 값은 떨어지면서 한국의 철강 업체들이 호재를 맞았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난번에 박민진 의원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야, 실적에 관련해서 포스코가 2조 원대 분기 영업이익 냈다고 깜짝 놀라서 얘기했잖아요. 그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더 좋은 게 중국이 일단 감산에 구체적인 조치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이 이 중국 내에서 만든 철강재를 수출하면 증치세를 환급해 주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부분적으로 없애다가 이 증치세 환급 폐지 품목을 크게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어제도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냉형 강판 쪽에도 네네네. 증치세 이제 없앤다. 무려 13%입니다. 예를 들면 1억 달러 수출하면은 1,300만 달러를 이제 증치세 환급을 해주니까 이게 상당한 중국 철강제 수출 경쟁력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거 없앤다는 것 자체가 수출하지 말라. 13% 없애주면 그동안 이 저 철강제가 13% 먹었겠습니까? 아,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쪽으로 왔냐? 한국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국내 철강사들은 이제 겨포제다. 네네. 중국에서 감산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 아, 이 수요가 주네. 무슨 수요가 줄어요? 철광석의 수요가 줄죠. 그래서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6월 30일 날 톤당 214달러 수준이었던 게 7월 30일 지난 주말에 181달러 수준으로 철강석 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러면 보세요. 저걸 사가지고 만들어서 수출하던 철강재의 공급은 줄어드는데 그로 인해서 철강석 가격은 빠지니까 우리 기업체들은 경쟁은 완화되고 원재료 가격은 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철강석 가격의 추이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요 공급단에서 겨포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실제로 중국의 상반기 조강 생산량이 5억 6천만 톤인데 네. 올해 목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업계에다 제시한 올해 목표 수준이 언제냐면 10억 6천만 톤 수준이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5억 6천만을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기존 계획에서 6천만 톤 정도를 네. 감산을 해야지 이 가이드라인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을 맞추려고 뭐라냐 아까 말한 증치세라든지 환경 규제 이런 거 이제 하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한국 철강사들 가능성이 많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단가가 또 낮아진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대체로 철강 업체들의 어떤 수지의 개선이라는 게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제도 제가 코멘트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없던 일입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수출을 하지 말라. 네. 그래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증치세 환급을 안 해주고 실제로 철강 도시에 가서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ESG의 환경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조업 사이드에서 우리가 잘 못 느끼는 소비자 입장에서 잘 못 느끼는 왜냐하면 이게 다 산업재잖아요. 네. 이게 생필품이 아니기 때문에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와 닿을 수 있는 트렌드의 변화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어떤 공해를 유발하는 제조업의 신규 진입이라는 건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 네. 그러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선두 업체들의 어떤 채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외로 산업의 사이클과 뭐 전혀 연동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산업의 사이클과 예전의 궤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포스코의 지난 분기 2조 원대 영업 이후로 나타나는 것도 그게 아마 조금 더 확산되면 다른 철강 업체 또 연관된 공해 유발 업체의 어떤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이 기사가 함의하는 뜻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뉴스 3, 쌍용 소식도 전해드렸고, 미국의 그 인프라 투자 관련 뉴스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3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고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우리 시장 상황까지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원 말씀 듣고 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